나이살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이제 뱃살이고, 우리가 흔히 뱃살 뱃살 얘기하지만 뱃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뱃살이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뱃살이 있습니다. 뱃살도 뭐 그것도 뭐 위 아래 이 뭐 이것도 분등을 뭐 분할을 해야 됩니까? 다 똑같은 뱃살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은 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말랑말랑한 피하 지방과 또 내장 사이사이에 끼는 딱딱한 내장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이가 먹어서 뱃살이 쪄도 피하 지방이 늘어서 찐 뱃살과 내장 지방이 늘어서 찐 뱃살이 다르죠. 왜냐하면 피하 지방 때문에 생긴 뱃살은 대사 질환과의 연관성이 적지만 내장 지방이 늘어서 생긴 뱃살은 온갖 대사 질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장 지방이 1kg 늘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여성은 7배, 또 남성은 2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뇌 용량은 작아지고 또 치매 확률은 높아지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뱃살인지가 중요한 건데 내 뱃살은 내장 지방형인지 아니면은 피하 지방형인지 여기 소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에바 씨랑 이만기 씨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앞으로? 네. 내장 지방형 뱃살 테스트하는 방법은?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의자에 편히 이렇게 앉으셨죠? 네. 한쪽 다리를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들어요? 많이 안 들어도 한쪽 다리만. 네. 예. 자, 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에 힘 주면서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 주면서. 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이렇게. 예. 예. 잘하시네. 그렇죠. 이렇게. 예. 자, 이 한쪽 다리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냐로 우리가 내장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연속으로 몇 개 가능한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 연속. 그러면 우리 최고의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계시는데 이만기 씨부터 정말 해보겠습니다. 자, 한쪽 다리만 드시고 자 일어나서 시작. 또 안 되나? 빨리 해야 돼요? 아니요. 셋, 넷. 어디 바쁘신가 봐요. 다섯. 일어나시는 거 맞죠? 여섯. 일곱, 여덟, 와 힘들어, 우와, 열, 열둘, 열셋, 열넷, 오 잘하시네요,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와 열여섯 개, 와 잘하시는데요? 와, 제가 평가는 끝나고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다음은 에바 씨, 자 한쪽. 지금 축구해가지고, 아 그럼요. 당연히 괜찮으시겠죠? 자, 시작! 아, 잠깐만. 하나, 다시. 둘. 둘. 하나 더! 보통 40대 이상이면 11회에서 15회 정도가 정상이고 50대 이상은 6회에서 10회 정도만 하셔도 정상인데 이제 60대이신 이만기 씨가 15회를 하셨으니까 40대의 어떤 그 체력을 갖고 계신다. 와, 놀랍고요. 역시.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에 대한 거는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네네네. 우리 또 에바 씨도 15개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충분히. 예, 그 내장 지방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좀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만약 이제 비만해서 이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사실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뱃살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이 허리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무려 10%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내장 지방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살을 갖다 죽으라 빼고 싶어도 잘 안 빠져요. 이게 뺄 수가 없더라고 이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내장 지방 빼주는 데 도움을 주는 과연 내장 지방을 빼고 체중 조절을 돕는 식품의 정체는? 짠! 지방세포 저격수 모로실입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모르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방을 빼준다고? 그럼요. 네, 자 지방세포 저격수 모르실이 무엇인지 이승희 약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바로 지방세포 저격수 모로실은요, 이탈리아 지중해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에서 자라는 블러드 오렌지의 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이 지역 사람들이 식물성 식품을 즐겨 먹는데, 이 모로실은요, 오랫동안 이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약용으로 사용을 해온 이른바 약용 과일입니다. 과육이 검붉은 보라색을 띠는 이 모로 오렌지를 100% 농축한 게 바로 모로실이에요. 그럼 모로실이 오렌지의 한 품종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내장 지방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바로 모로실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모로실이 자라는 에트나 화산은 굉장히 고지대로 해발 3,323m나 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납니다. 그래서 모로실이 가혹한 기후 환경 속에서 이런 콜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만들어낸 건데요. 열매의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특히 모로실에는 시아니딘 3글루코시드라는 안토시아닌의 핵심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요. 블러드 오렌지 타 품종과 비교했을 때 8.9배나 높은 시아니딘 3글루코시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모르실에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를 만들어내는 루비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루비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물질인데요. 루비가 많을수록 안토시아닌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모르실은 척박한 기후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 보호를 위해서 다른 오렌지들보다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모로실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 진하게 보이는 용액이 바로 요오드 용액이에요. 이 용액을 우리가 활성산소가 가득한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항산화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비타민C죠.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정화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 항산화 물질이 체내 노폐물을 청소한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로실은요, 비타민C보다도 항산화력이 최대 370%나 높다고 합니다. 말로 가죠. 그럼 이 항산화 물질인 시아니딘 3글루코시드가 뱃살 펴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로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모로실은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로실의 체중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 모로실을 6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내장 지방은 14.91%가 줄었고요. 복부 지방은 10.84%, 허리 둘레는 3.56%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로실이 뭘 했길래 뱃살은 물론 내장 지방이 쏙 빠진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효과를 낼 수 있다고요? 네. 모르실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합성하는 것을 억제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덜 먹은 것과 같은 소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세 그룹으로서 나눠서 지방 합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관찰해봤습니다. 그 결과 고지방식과 물을 섭취한 군에서의 지방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고지방식과 모로실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는 일반식을 섭취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먹어도 결국은 적게 먹은 효과가 난 것처럼 비슷해진 거네요. 네. 좋네요. 저는 축구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이거 잘 됐어요. 네. 자, 또 모로실이 뱃살 빼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활성화를 높여준다고요? 네, 적게 먹어도 또 살찌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있죠. 바로 사람마다 태울 수 있는 지방의 열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모로실 속의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는 체내 에너지 소비량을 높여서 지방을 빨리 태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비만한 쥐에게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를 투여한 후에 열화산 카메라로 관찰을 해봤는데요. 대조군과 달리 이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를 투여한 쥐는 붉게 보이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만큼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서 열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로실을 섭취하게 되면 뱃살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막 활활 타오른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가 어떻게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고체 기름은 우리 몸 사이사이 낀 지방을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스 점화기는 모로실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모로실이구나. 모로실을 이제 먹으면? 예, 이렇게 모로실이 에너지 소비를 활성화하면 지방이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진호가 간다.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녹고 있죠. 네. 그래서 모로실이 에너지를 계속 내게 되면 지방이 이렇게 점점점 녹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모로실의 마지막 비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모로실의 마지막 비밀, 바로 지방 세포 크기를 줄여준다고요? 네, 제가 관련된 실험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보이시는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공은 몸 속에 가득 차 있는 지방 세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액체가 모로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로실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이 점점 작아지면서 녹는 게 보이시죠? 네, 이처럼 모로실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로실 섭취 후 지방 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이 모로실을 12주간 투여한 결과 이 대조군 대비 복부 지방세포의 크기가 2배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로실 섭취로 인해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들면서 심혈관 질환 및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모로실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염증 수치를 낮춰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로실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모로실은 1일 섭취량 400mg 권장드리고요. 또 모로실 섭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또 모로 100% 추출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드셔야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한다면 체중 감소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임신부 및 특이질환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하게 뺀 살은 반드시 급하게 찌기 마련입니다. 좋은 식재료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급하지 않게 건강하게 체중 감량해 보시길 바랄게요.